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경진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 오늘 보니까요, 장성민 전 의원이 정책기획관의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국정상황실 정책기획관 뭐 이런 자리를 새로 만드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석급으로 해가지고 예. 정책기획관을 좀 추가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책기획관 밑에 비서관급을 또 몇 명을 배치를 한대요. 그렇다면 이거는 수석급이 아니라 그냥 수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2실 5수석 그리고 뭐 청와대 3분의 1 이상 줄여 이런 식으로 슬림화를 좀 얘기를 했는데 예. 위에 상층부의 체제 조직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 때의 3실 8수석 체제랑 거의 좀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처음 5월 10일 날 출발은요. 청와대의 직원의 총수는 한 170여 명 정도로 일단은 출범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 아, 대통령 죄송합니다. 예. 이제 바뀌니까.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대략 한 달 정도 이렇게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면 100여 자리가 조금 더 나온대요. 아, 지금은 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아, 예. 그래서 100명 정도를 더 채워서 대략 한 300명 정도 내외로 한두 달 안에 출범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일할 공간이 없어서 사람을 다 못 뽑는 것도 생기겠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속 항상 지금 공무원이던 분, 우리가 예. 늘공이라고 그러죠. 예. 그분들 위주로 좀 채우고 나머지 이제 좀 한 달 있다가는 캠프 때 도와줬던 분이나 정치권에 있던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장성민 전 의원이 뭐 수석급 정책기획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고 청와대 슬림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름만 바꿔서 수석자리 만들면은 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김경진 의원? 그래도 많이 슬림해진 거죠.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이 민정수석이라든지 수석자리 좀 없어졌고 전체 직원도 한 반절 정도가 지금 줄어드는 셈이니까 슬림화된 건 맞죠. 그런데 원래 지금 얘기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커지고 있다. 아.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반절 정도로 슬림화된 것도 맞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관협력위원회를 지금 두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관협력위원회가 어떤 위상으로 또 어떤 규모로 어떻게 구성이 될지 어떤 분야에 구성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청와대를 축소하면서 그걸 상당 부분 민관협력위원회로 돌린다고 하는데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간협력위원회도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공무원들, 공무원 조직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까지 감안하면 뭐 크게 슬림화, 문재인 정부하고 우린 정말 달라 이렇게 주장할 만한 거는 못 된다. 물론 이제 현실이라는 거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국정의 각 분야를 조율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역할을 그동안에 청와대가 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윤석열 당선인이 내각과 직접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도 이제 기존의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 쪽도 그리고 새 정부도 너무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 뭐 문재인 표만 아니면 돼. 여기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국정운영에 무게중심을 두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 캠페인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그래요. 그런데 현근택 대변인 네. 사실 이 작은 청와대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뭐 네. 문재인 정부도 작은 청와대 만들겠다고 했고 이명박 정부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작은 정부 다 작은 정부 얘기했는데 막상 또 보면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협력위원회가 지금 계획에 의하면 10층 중에 6층부터 10층까지 쓴다는 얘기잖아요. 네. 1층부터 5층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쓰고 그러니까 민관협력위원회가 대통령실만큼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 그 1층도 5층 사이에는 기자실도 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사람들은 민관협력에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같은 건물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뭐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 대부분 밖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함께 근무한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한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청와대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대통령실을 줄인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 되는 것이고 지금 저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국회 여당이 청와대 뭐 출장소 이 얘기가 나 청와대 대통령 출장소 집무실 출장소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이 법안 할 때도 나왔단 말이죠. 예. 근데 너무 빨리 나왔는데 더구나 또 이 항상 작은 정부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가부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이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석수가 적으니까 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거는 좀 아니다. 예를 들어 본인들의 의지가 있으면 예.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여당과 협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라서 뭐 조직 개편이든 작은 청와대든 아니면 뭐 여당과의 관계든 제가 보기엔 다 도루묵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항상 역시나로 끝났죠.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장성민 전 의원이 이제 수석급이 된다고 하면 호남 인사로 이제 첫 수석급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점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해서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함께 선대위원장했던 최진석 교수를 교육부 장관 추천했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혹시 그 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사들이 많이 떴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지분도 있고 또 호남 인사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사들이 나왔던데 장성철 교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의 추천을 통해서 첫 번째 지명된 분들 중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몫이 없잖아요. 그리고 당선인께서 뭐 교육부 장관 김인철 교육부 장관 생각을 해놨는데 갑자기 낙마하게 되니 다른 또 대안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의 좀 체면도 좀 세워주고 공동정부 운영이라는 큰 취지와 명분에 걸맞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좀 이게 적절성 여부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최문석 그 최진석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철학자적인 인식이 많은데 과연 그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어떠한 고민을 했을까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을까 그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계실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문제제기가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냥 다 예. 모든 것이 만약에 인사검증 요청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묘하게도 보건복지, 교육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자들이 애당초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렇게 좀 지분으로 생각했던 그런 후보자들이라서 좀 묘해졌어요. 김경진 의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잘 아셔야겠죠. 하나님 있으시네. 원래 근데 처음 이렇게 내가 구성하면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명 낙마했어요. 네. 첫 내각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시간도 부족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김경진 의원도 아직 연락이 안 왔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2번 타자가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인수위원회가 내일 해단식을 갖고 이제 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인수위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박원석 의원 전반적으로 인수위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인수위라는 기구의 역할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를 정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인사추천을 하고 대체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그 새 정부도 새 정부의 인수위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긴 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 논란에 휘말리면서 사실은 인수위의 시선이 많이 분산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집무실 이전 논란 같은 경우에 초반부에 굉장히 컸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번 인수위는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내용을 토대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설계하는 건지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도리가 없었고 엊그저께 이제 110가지 국정 운영 과제를 발표했지만 그다지 임팩트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내용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수위가 처음 출범하면서부터 인수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좀 부차적인 것들에 너무 힘을 빼다 보니까 발생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예. 인사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번에 저는 공무원 인선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검증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검증이 좀 충실하고 사전 검증이 밀도가 있었으면 김인철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이런 문제 다 걸릴 수 있었습니다. 거의 검증을 안 하다시피 했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해놨던 지금 이제 윤석열 그 신임 정부 측이 이번 인사 검증을 한 거 보니까 앞으로의 인사도 굉장히 좀 걱정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새 정부 인수위는 그다지 이렇게 성공한 인수위라고 보기가 어렵다. 평가합니다. 과연 이제 실용 정부의 기틀을 제대로 다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김경진 의원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글쎄 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너무 불필요한 잡음이 밖으로 새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초창기에 인수위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거든요. 저는 그게 패착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새로운 대통령이 대체로 새 시대정신을 5년간은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시대정신을 결정하는 과정이 조금 와글와글하고 시끄럽고 뜨거워도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조금 뭐 노이즈가 섞인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각 인수위 분과별로 정말 뜨거운 어떤 논쟁의 장, 뜨거운 토론의 장 이런 부분을 만들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지 몰라도 국정을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가고 있구나 이 이미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예. 안철수 위원장께서 조용한 인수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초기에 그게 결국은 모든 것을 좌우해버리는 예, 그런 예.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친 보완이 공론의 장을 오히려 좀 예. 좁게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다. 예. 그렇겠네요. 저는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으로서 힘이 결정적으로 빠진 계기는 예. 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밝혀지면서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인수위원회 몇 명 들어가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힘이 실렸거든요. 근데 인사 추천은 하나도 안 됐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냥 허수아비 아니냐 실권이 없는 게 아니냐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 구조가 된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렇기도 하네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인사 추천이라든지 이제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추천은 다 다른 쪽에 들어오고 이분은 그냥 추천하다가 그냥 뭐 선거나 나가십시오 이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청와대 이전 논란을 하면서 커진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인수위라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게 향후 5년 과제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뭘 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겠다라는 걸 처리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걸 이걸 하겠다라는 건 거의 없어서 이번 인수위는 제가 보기에 최악의 인수위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요. 약간 겉돈 느낌이 있어요. 이제 장성철 교수가 잘 아실 텐데. 잘 모르는데. 아니 역대 정권을 이렇게 보면은 인수위 파워가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인수위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그 파워 이런 걸 좀 덜 느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인과 인수위 간의 어떤 그 연계성이 조금 느슨하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나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인수위는 삼청동에 있고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그 인수위 시절에 집무실은 통일동에 있잖아요. 예. 통일동에 이렇게 기자실이 마련된 게 처음이에요. 아. 그러니까 삼청동에서 인수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기자들과 막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일이 더 빈번하게 잘 일어났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통일동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어디 나갔다 오면은 한 말씀 해주세요. 그게 더 크게 보도가 됐거든요. 아. 그래서 인수위에 힘이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용한 인수위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스케치 그리는 작업이지 거기다 물감으로 색칠하는 작업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고 조용한 인수위는 괜찮았는데 저는 며칠 전에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있잖아요. 거기 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큰 원칙상 이 국가의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을 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0개 국정과제를 처리하려면은요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209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09조가 더 필요한 사업들을 더 진행을 한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곳을 예. 모순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과 공약을 몇 개 좀 지키지 못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라든지 바로 병장들에게 200만 원 바로 지급이라고 했는데 예. 2025년도까지 예. 그것도 다른 조건을 통해서 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공약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 입으로 공약 지키겠다고 몇 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현근택 대변인 네. 혹시 이거 내용 알지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네.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정부와 비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저는 맨 처음에 네. 국정과제 뭐 이렇게 나왔길래 어 인수위의 무슨 관계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서 오찬을 했나 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도 대통령 직속으로 뭐 국정과제위원회가 있는 모양이죠? 뭐 보통 아마 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국정과제 설정해놓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가 국정과제를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정해놓고 그 중에 얼마를 했고 그다음에 뭐 잘한 게 있고 못한 거 있고 요 평가는 할 수 있는데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뭐 비교가 될 거다까지는 저는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성과를 거뒀다. 여러분 수고하셨다. 이제 그까지만 저는 딱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철에서 백서발간 기념으로 이제 오찬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야 뭐 그냥 떠나는 대통령이시니까 예.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박원석 의원, 문재인 대통령 떠나는 마당에 그동안보다도 더 발언 강도가 좀 센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문 대통령은 이 참여정부의 이 촛불 정부의 업적이 좀 과소평가되는 저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속이 상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제 잊혀진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잊혀진 사람으로 사시려면은 임기 말에 신임 대통령 취임을 며칠 안 남겨놓고 저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데 예. 그동안에 링에 못 오르셔가지고 좀 답답했는지 임기 끝나고 링에 오르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예. 제가 보기엔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관심 안 갖는 사람 자꾸 붙잡아 당기면서 나 잊혀지고 싶어 그렇게 하면은 좀 이상한 거죠. 뭐 그렇고 자 남은 시간에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뭐 많지는 않지만 현재 나오는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은 오세훈 후보가 매우 유리하고 경기는 김동연 후보가 이제 앞서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강원, 충북, 충남 관심 지역들이 몇 군데 있지요.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인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경기도는 저희들이 조금 유리하다 보고 있고요. 예. 인천은 또 저희들이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유리하다 보고 있어서 결국은 아마 이번은 서울 수도권에서 누가 두 자리 이상을 이기느냐가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충청도 특히 대전이나 뭐 세종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유리하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뭐 호남권, 제주도까지는 저희들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지역 아마 저는 뭐 충청권에서 승부가 나지 않겠냐. 충청권 수도권이 결국은 승부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17개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뭐 한 7, 8개 정도는 뭐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가장 아마 중요한 뜨거운 데는 이제 경기도지 예.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대체적인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김은혜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김동연 후보가 앞서거나 뭐 오차 범위 내냐 바뀌냐 이 정도인 것 같고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전국을 아마 당선인 그 광역단체장이나 뭐 국회의원 나오는 분들을 대동하면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게 아마 선거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예. 물론 공무원이 아니죠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니까. 근데 하지만 거기 가서 그 옆에 나오는 분들 다 대동하고 공약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 사실상 선거운동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같은 논란이 사실은 뭐 똑같은 게 진영만 바꿔가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있었던 거고요. 근데 차라리 그러면 저는 그냥 규정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은 가령 선거 보름 전부터는 또는 뭐 한 달로 기간을 딱 그냥 냉정하게 잘라가지고 한 달 이내는 지방 돌지 마라. 아니면 지방 돌려면 중앙선관위 의결 받고 가라. 예. 뭐 이런 걸 만든다든지 이러면 좀 명확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당선인이 가령
어제 이제 춘천 원주 갔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들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와서 아니 어차피 불러줘야죠. 아니 안 불러줘도 제가 볼 때는 또 거꾸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군산 갔을 때 사실은 국힘 쪽 사람들도 갔었어야 맞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대통령의 자격, 대통령 당선인의 자격에서 가는 것이지 정파의 수장 자격에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예.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데 이 논란을 없애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날짜 기준으로 해서 딱 끊어버리는 법안이나 규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장성철 교수 왜 웃으셨나요? 아, 방송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편을 옹호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웃었고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당선인께서 후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약을 지키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 때 나는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야당일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를 앞두고 지방 가셨을 때 이 지방선거에 지금 가시면 지방 가시면 어떡하느냐 선거 개입하는 거다라고 비판 많이 했는데 똑같은 일을 왜 국민의힘에 대통령 당선인이 하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실망스럽습니다. 어퍼컷만 안 해도 선거운동이라는 얘기는 좀 덜 들을 텐데 또 꼭 어퍼컷을 해요. 근데 이런 거 보고 중도층이 과연 야 정권 바뀌었으니까 저렇게 당선인은 가도 되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정권 바뀌었는데 야 하는 행태는 똑같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는 달라요 라는 이미지를 줘야지 저 사람들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금방 또 국민들이 버림받습니다. 저는 선거 개입은 맞죠. 다만 이제 공무원 신분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게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지 않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던 이유가 뭡니까?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했다가 탄핵소추됐어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는 비슷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대통령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틀로 가둬놓는 게 맞느냐. 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1호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현직 신분을 가지고 자당 후보들을 위해서 선거운동 하지 않습니까? 중간선거나 이럴 때. 그래서 저는 우리도 조금 이제 뭐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법률적 고려 또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계속 이렇게 정치적 중립의 틀을 가둬놓고서 예. 또 이게 선거 개입을 했니 많이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게 그다지 그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담에서 그런 부분 좀 지적하더군요. 아예 링에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과연 그게 옳은 거냐 그런 얘기도 하고 아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각이 났는데 장성철 교수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그 절에 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네. 그렇게 하잖아요. 당선인 배우자 신분에게 제공되는 경호나 이런 것은 어떤 수준인가요? 지금 당선인 어디 출장 갈 때 1호기도 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거의 뭐 영부인에게 준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앵커님하고 방송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언제 등장할 거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녹화 중계할 거다. 녹화. 생중계 안 예. 한다. 어디 갔다? 그러면은 사진 찍어서 다음 날 낸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장성철 교수가 훌륭해서 다 예측을 한 거죠. 아닙니다. 그게 다 논란을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 조선중앙TV에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최고 존엄에 대해서 생중계 안 하고 딱 와우. 정제된 장면만 옛날 해버리면. 같으면은 박원석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에 걸릴 수 있는 국가원수 모독죄. 야,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아니 조선중앙TV 방식이에요 그게. 아니 뭐 이렇게 좀 논란이 사진으로 있으니까. 하고 네. 영상으로 안 하고 예, 자 이제 정권 출범 다가오고 있는데 희망과 기대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경진 전 의원,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